이번 시간은 페이지 11페이지 악집 기초구조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파트는 앞전 21회의 경우는 자, 그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기초판 형식과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의 기초를 자, 이 다섯 가지를 열거해서 시험 문제를 만든 종합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한 문제가 그리고 한 문제는 표준 간입 시험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표준 간입 시험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이 올해 시험의 경우는 그럼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 문제가 기초 및 지정에 대한 종합 문제 유형으로 한 문제하고 그리고 아니면 집안을 낼 겁니다. 집안의 특성 다르고 그리고 올해는 공법적인 측면의 부분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그걸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자, 기초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동결선 뭐라 했겠습니까? 동결 심도라 했겠습니다. 자, 동결선 동결 심도를 고려하지 않은 기초는 부동층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동결심도 이하에 배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의 분류는, 자, 뭐, 올해는 간략히 하십시오. 이 흐름상 21회 때는 출제될 거기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올해는 종합문제 지문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 대해 분류하면 독립기초. 그래서 앞전에 독립기초는 지문 한줄 나왔어요. 종합문제 나올 때만 나와요. 그리고 답은 아니다. 독립기초에서 답은 거의 유도로 안식입니다.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서 나눴을 때 독립기초, 그 다음에 무슨 기초? 복합기초. 독립기초가 있고, 복합기초가 있고, 연속기초, 줄기초 개념이 있습니다. 연속기초, 그리고 온통기초. 그래서 이, 자, 네 가지 기초가 있다. 그러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것이 무슨 기초? 독립기초입니다. 그러면 기초판 면적이 가장 적은 기초가 독립기초입니다. 그러면 독립기초의 경우는 자, 이것은 연약 집안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중보를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합기초는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것이 무슨 기초? 복합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둥이 근접해 있거나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 가까이 기둥이 배치되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을 때 쓰는 게 무슨 기초? 복합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속기초 가지고 앞전에는 답을 만들었었어요. 연속기초 가지고. 그래서 연속기초하고 온통기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통 연속기초는 줄기초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줄기초. 그러면 연속기초하고 온통기초의 차이점은 이거죠. 누가 기초판 면적이 더 많게 한 거야? 온통기초. 그래서 연약 집안에 둘다쓸수 있는데 차이점은 이거야. 얘는 자 벽이나 뭐다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가 무슨 기초? 연속기초, 줄기초고. 얘는 벽이나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게 일련의 기둥을 자, 받치는 기초고, 받치는 기초인 반면에, 건물 바닥 전체를 두꺼운 바닥판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무슨 기초? 온통 기초입니다. 이거는, 건물 바닥 전체가 되는 거예요. 건물 바닥 전체를, 자, 이 두꺼운 기초판으로 하는 거죠. 두꺼운, 기초로 우리가 받치는 거네. 건물 바닥 전체를 두꺼운 기초. 로 우리가 받치는 기초가 온통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구분해 두시고 건물 바닥 전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어디다? 조적조에 쓰는 거. 이거는 조적조의 기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입니까? 도심지 연약 지반에 많이 씁니다. 도심지 연약 지반의 기초에 많이 쓰고요. 그러면 도심지는 건축물의 규모가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온통 기초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지 연약 지반의 기초로서 이제 아니면 고층 건물의 기초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고층 건물의 기초. 고층 건물의 기초는 온통 기초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층 아파트도 뭘로 설계되고 있다? 온통 기초, 전면 기초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기초 설계시 고려상 요거는 13회 때 기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해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중부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선을 부동침하를 방지해 주는 게 특히 무슨 기초? 독립 기초일 때. 그리고 지하층은 가급적 건물 전체를 균등하게 설치해서 침하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번. 이종 형식 기초는 쓰면 안 돼요. 이종 형식. 동일 구조물에서, 건축물에서는 이종 형식 기초를 설치하게 되면 부동침하 위험성이 증가가 되니까 이종 형식 기초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지정 형식. 자, 지정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몇 가지다? 네 가지입니다. 지정 형식에 따라서 할 때도 네 가지입니다. 직접 기초가 있고, 자, 직접 기초, 그 다음에 말뚝 기초, 그리고 피어 기초. 피어 기초를 우물통식 기초라고도 합니다. 우물통식. 우물통식 기초고, 그리고 4번에 자망 기초가 있습니다. 자, 자망 기초를 K선 기초라고 합니다. K선 기초. 이렇게 치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종류만 좀 기억하시고요. 얘들은 종류만 좀 기억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얘들 둘입니다. 그래서 얘들 둘이만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게 앞전에도. 그러면 직접 기초는, 자, 직접 기초판이 직접 지방. 그래서 보통 직접 지방인 것은 쉽게 직접 기초는 두 가지 개념을 직접 기초로 봅니다. 굳은 지방에 직접 기초를 설치하는 거야. 직접 기초를 설치하는 거지. 직접 기초를 설치하는 것을 직접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잡석 다짐정 경미한 지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형식. 그럼 경미한 지정을 하고 하면 경미한 지정이 잡석 지정이나 밑창 콘크리트인 게 경미한 지정이에요. 잡석 지정이나 또는 밑창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무엇이다? 경미한 지정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경미한 지정. 그걸 하고 하는 것이 직접 기초고, 말뚝 기초는요, 무슨 말뚝이든 관계없이 뭐 박아서 하면 된다? 말뚝 박아서. 자, 이 말뚝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뚝이든 관계가 없다. 어떤 말뚝을 쓰든. 명심하세요. 말뚝의 명칭은 관계가 없다. 어떤 말뚝이든. 말뚝을, 자, 그래서 말뚝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 박아서, 지지 말뚝이든 마찰 말뚝이든 뭐 어떤 말뚝 종류가 주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말뚝을 박으면 무슨 기초? 말뚝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초 파악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기초 파악이 또는 무슨 파악이? 흙 파악이. 이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런데 20회의 시험은 4번 탑다운 공법 가지고 답을 만들었었어요. 탑다운 공법. 탑다운 공법.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게 거기에 뭐 아일랜드 공법이 나옵니다. 아일랜드 공법. 그리고 이 아일랜드는 이런데 도심지 연약 지반에 터파기를 하는데 한 번에 터파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보통 공사에 나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건물의 규모가 적으면 여기에다가 철제 빔으로 이렇게 버팀대를 대가지고 파내려 가잖아요. 안 터지게. 흙막이가 토합에서 터져버려요. 세면. 흙막이가 아무리 튼튼하게 공사해도요, 터져요. 엄청 깊이 파는데 토합이 세지잖아요. 그럼 터집니다. 공사장 붕괴되고 옆에 또 아파트 내려앉고 막 문제 생겨요. 부동층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사를 못할 때 나눠서 파자. 그래서 아일랜드는 어디부터 판다? 중앙부. 그래서 중앙부를 먼저 흙파기, 터파기를 하고 중앙부 기초 설치하면서, 그러면 중앙부에 먼저 파가 기초 설치하고 나서 버팀대 대면서 흙막이 하면서 파내려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일랜드 공법입니다. 그 반대로 하는 게 뭐다? 트렌치 공법이야. 그럼 트렌치는 밖에 도랑처럼 파는 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러면 트렌치는 바깥부터 먼저 파는 거야. 여기 구덩이를 파는 거야. 도랑처럼. 구덩이를 바깥에 참호처럼 판다고 해서 트렌치 것이라 한 거야. 군에서 참호 팔때 주변을 파잖아요. 참호 구덩이 파잖아요. 그것처럼 팠다 해서. 그래서 트렌치급 공법입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도심지에 쓸수 있는 공법들이다. 얘들은 도심지에 쓰는 공법이, 도심지 연약지만에 쓰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오픈급 공법 있죠. 자, 오픈급 공법은, 자, 보통 토지조건 대지 여유가 있을 때 경사면을 붙여서 위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명심해 둘 것이, 이거는 흙막이를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얘는 흙막이 사용을 안 하면서 파내려 가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고, 흙막이를 사용하지 않고, 흙의 휴식각을, 안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흙의 안식각 또는 휴식각이라고 돼요. 휴식각. 그래서 흙의 휴식각으로 파내려 가는 거예요. 여기 휴식각으로 파내려 가는 게. 그러면 휴식각이라는 것은 이걸 휴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흙의 응집력, 접착력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흙의 마찰력만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사면, 경사면 각도를 보통 흙의 휴식각, 안식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걸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게 오픈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오픈 것은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공법이에요. 그리고 탑다운 공법을 역구축 공법이라고 하던 탑, 한글로도 알아두세요. 탑다운. 탑다운 공법. 그래서 이제 탑다운 공법은 도심지에 적합한 공법입니다. 도심지에. 자, 그래서 이 탑다운 공법은 어떻게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가? 탑다운 공법은 보통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는 공법입니다. 이제 탑다운 공법은 이제 이것도 이제 규모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이 동대구역 옆에 한성센터를 지었는데, 거기 고속터미널하고 막 복합센터를 지어서 백화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세계에서 지었는데, 걔가 연면적이 30몇만이에요. 저 세계 1등 백화점이 그게 쇼핑몰 큰 게, 저기 있었는데, 부산의 센텀이었었는데, 그걸 갈아치운 게 동대구 지은 겁니다. 자기네 지어서. 걔가 1등이고 걔가 2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큰거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백화점 이런 크게 안 짓습니다. 우리나라만 백화점이 크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너무 범위가 크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외부에다 여기에다가 슬러리 월공법으로 지하, 외부에는 지하, 그래서 첫 번째 지하 연속벽하고 지하 연속벽과
기둥을 먼저 설치하는 게 기둥. 이걸 먼저 배치를 해요, 먼저. 막 뚫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그래서 지하 연속벽과 기둥을 먼저 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1층 슬래버 공사를 먼저 합니다. 그럼 1층 슬래버를 뭘로 하는가 하면, 그럼 이거는 그 탑다운 공법은 거의 있잖아요. 철골 구조 내지 철골, 철근, 콘크리트 형태로 지어지면 가능해요. 보통 하는 공법들이야. 그래서 바닥판을 1층 슬래버를 저기 있죠? 복공판 같은 거 있죠? 이제 보통 철골판 걸로 공사하는 겁니다. 데크 플레이트 공사하고 하거나 이래서. 그래서 1층 슬래버 공사해놓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세 번째로, 자, 지하 굴착하고 지상 구조물 축조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구조물 축조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는 것이 탑다운 공법이에요. 위에도 지금 밑에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탑다운 공법입니다. 아, 그래서 동대구 한성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시험 냈습니다. 제가 그 활동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탑다운 공법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얘는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이제 도심지에 이제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탑다운 공법은. 그러면 얘는 이제 저거죠.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이, 공사 기간은 단축을 시켜준다는 게.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다 파고 나가지고 밑에서부터 차례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는 동시에 하는 겁니다. 탑다운 공법.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뭐 조그만 공법 할 때 저거 썼었는데, 대표적으로 저거 서울역 옆에 보면 자 공항철도 만들 때 탑다운 공법을 썼었습니다.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5번에 뭐다? 슬러리 월공법. 이게 지하 연속벽 공법입니다. 5번이 지하 연속벽 공법. 지하 연속벽 써놓으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하 연속벽이고. 그래서 이거는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한 뒤에 지중에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벽을 형성하는 현장 타석 막도로서, 자, 터파기와 흑막이 벽으로 같이 사용돼, 얘가. 그러면 얘는 별도로 흑막이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얘도. 슬러리 월공법도 흑막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흑막이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지하 연속벽이. 그리고 구조체도 벽으로도 활용이 돼요, 동시에. 무슨 벽 체크? 구조체 벽으로도 활용되는 게 슬러리 월공법이에요. 그럼 얘가 나중에 지하 외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하 외벽 역할한 것이 바로 슬러리 월공법이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공법, 특히 그럼 도심지에, 자, 오픈 것은 항상 기억하세요.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오픈 것은. 그리고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거기 탑다운 공법이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회 때 나왔던 공법 중에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 RCD 공법. 그래서 이제 이게 대구경 공법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RCD 공법은 대구경 말뚝 공법으로서 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야.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쉽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제자리. 말뚝이 바로 됩니다. 구경이 지름이 크다는 거예요. 한 6m 정도까지 합니다. 2m
한 2m, 6m까지 막 합니다. 구경이. 그래서 이것이, 이 공법은 1959년에, 자, 독일, 즉, 과거니까 서독이겠죠? 서독의 건설회사에서 호수에다가 교량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썼던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구경 공법인 RCD 공법은, 깊은 심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심도. 그래서 최대 200m까지 가능해요. 지금 현재 기술로. 최대 200m까지 만들 수 있어요. 깊은 심도를 우리가 할수 있고, 지반은 여러분들, 이거는 연약 지반에 적합한 겁니다. 사실 같은 연약 지반에 적합합니다. 연약 지반에 적합한 겁니다. 굴착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는 저기는 힘들어요. 밀실한 자갈부터는 힘들어요. 안반 이런 데는 못 쓰고, 이 연약 지반에 뚫고 들어가는 말뚝 만드는 공법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구경이 크다게 대구경 공법입니다. 말뚝 공법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농담 삼아 그때 이야기했는데, 영어가 나올 거라겠어요? 영어가 나오면 무슨 공법이다? 영어, 하여튼,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들은 우리나라가 공법을 만들었겠어요? 외국에서 만들었겠어요? 아쉽게 우리나라 1950년대에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50년도에 재건 사업하고 있었죠. 그때 무슨 공법이 있겠어요? 맞죠? 구한말이 있었다가, 맞죠? 일제시대에 무슨 공법이 있었겠어요? 노동만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영문이 나오면요. 하여튼, 영문이 나오면 거의 말뚝 공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은 아닐 거라 했는데 답은 아니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14페이지, 지반조사. 자, 지반조사하고 관련돼서 앞전에 기출한 것이 바로, 15페이지에 4번 표준간입시험 가지고 냈습니다. 표준간입시험. 그러면 올해는 지문 한 줄입니다. 나와봤자. 맞죠? 올해 나와봤자 지문 한 줄. 나와봤자 지문 한 줄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지반의 성질을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지반의 성질. 그래서 이제 사질 이제 모래 지반하고 점성통이 점토 지반의 비교를 꼭 기억하시고 지중 응력 분포 접접 압력은 사중대요라겠죠? 그래서 사질 지반인 중앙부가 최대가 됩니다. 중앙부 주변부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지마 형태는 건물 지었을 때 사질 지반이 중앙부가 강하고 주변부가 약한 인거리다. 건물의 양단 치마가 크고 건물의 중앙부 치마가 큰 것은 뭐다? 점토 지반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두개 가지고 5번인가 6번 정도 냈을 겁니다.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안밀 속도는 아직 안 냈습니다. 안밀 속도는 누가 빠르다? 사질이 빠릅니다. 안밀 속도는. 그래서 이제 안밀 속도는 투수성, 물빠짐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밀 속도는 사질이 크고요. 그러면 안밀이란 것은 이게 안밀이에요. 자, 흙의 입자 사이에 간극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극수가 있는데, 보통 위에 하중 지하를 가하면 물이 간극수가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게 안밀이에요. 그럼 물이 잘 빠져야지 안밀 속도가 어떻게? 빠른 거예요. 물을 잘 빠져야지. 그래서 사질이 빠르고, 그 다음에, 근데 침하량은 누가 크다? 점토가 커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밀 속도, 침하 속도는 누가 빠르지만, 사질이 빠르지만, 침하량은 누가 크다? 점토가 큽니다.
그리고 투수성은 출제됐고요. 투수성은 당연히 사질이 크죠. 그리고 내부 마찰각도 모래가 큽니다. 이건 출제했어요. 투수성하고 내부 마찰각은 출제를 한 것이고요.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민비는 아직도 안 냈다. 그러면 안밀 속도하고 치마량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돌아가면 다 내요. 그리고 자, 예민비는 누가 크다? 점토가 큽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자, 이게 예민비라 했죠. 예민비라는 것은 예민비는 분자에다가 불결한 시료의 강도를 둔 거예요. 강도를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거. 이것이 예민비라 했어요. 예민비. 그럼 흙을 이겼을 때 얼마나 약해지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예민비라고 합니다. 예민비. 그래서 점토는 4에서 14이고 사질토는 1에 가까 1보다 조금 큽니다.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민비는 크다? 점토가 크고 사질토는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래 지반이 자 예민비가 적고요. 점토가 큽니다. 그리고 불결한 시료 채취 개념이죠. 이걸 갖다가 앞전에 언급을 한 거예요. 표준 간입시험 내면서. 자, 그래서 불결한 시료는 두 가지가 있다겠죠? 교란 시료하고 뭐다? 불결한 시료. 자연 퇴적 상태의 시료가 불결, 아니 불참인가요? 교란 안 되는 거. 그러면 교란 시료 두 가지가 있다겠습니까? 흐트러진 시료를 무슨 시료? 교란 시료. 그리고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를 뭐다? 불교란 시료라고 해요. 자연퇴적 상태 시료입니다. 그러면 모래는 안 흐트러지게 채취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하는 게 모래는 현장에서 바로 표준 간입시험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밀도 측정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바로 하는 거예요. 시험실에서 안 합니다. 모래 같은 경우는. 모래는 불교란 시료 채취할 수가 없죠.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조 수축량은 누가 크다? 점토가 큽니다. 건조 수축량, 그래서, 논바닥이나 호수바닥은 갈라지지만, 뭐는 갈라지지 않는다? 모래지, 해수욕장 바닥이 갈라지고 이런 건 아니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상화 현상은 누가 크다? 사질토가 큽니다.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 그 점을 꼭 비교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반 조사 방법은 짚어보기가 있고요. 짚어보기. 그리고 시험 파기. 보링. 보링은 지반에 구멍을 뚫는 걸 뭐라 한다? 보링이라고 합니다. 보링. 보링이다. 그래서 이제 보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 보링 중에 가장 정확히 할수 있는 게 뭐다? 4번의 회전식 보링이 됩니다. 회전식 보링. 그리고 표준 간입시험. 그럼 보링을 통해서 지반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 뚫었으면 이 이상 여기에 이제 지반의 흙의 종류는 알수 있는데 지반의 밀실도나 이런 내부 마찰과 이런 건알 수가 없거든.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표준 간입시험이 되는데 그럼 표준 간입시험의 경우는 자, 이겁니다. 보통 표준과 표준시험 재놓고 보통 추의 낙하 높이가 76cm에서 낙하식입니다. 추의 낙하 높이는 76cm에서 낙하식인데 추의 무게가 63.5kg 추를 낙하식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박는데 30cm 간입을 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합니다. 타격 횟수 뭐다? N 값 7로 N 값으로 지반의 밀실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N 값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N 값이
10에서 30이 보통입니다. 10에서 30 타격이 보통입니다. 보통이고, 그러면 이거보다 큰 것이 30에서 50이 초밀한 상태야. 초밀이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4에서 10 사이가 무엇이다? 느슨한 상태입니다. 이 느슨한 상태가 되는 게, 느슨한 상태. 그래서 이제 10에서 30이 조밀하다 이렇게 낸 거예요. 앞전 시험. 조밀한 상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시험 지문에 틀리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보다 크면 50 이상 되면마다 아주 매우 조밀이죠. 이거는 아주 또는 매우 조밀한 거 되는 거고. 조밀한 상태 되고. 그러면 4보다 작고 그럴마다 매우 아주 느슨한 매우 느슨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겁니다. 조밀한 상태가 되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줄어들지만 느슨한 상태가 되면 뭐가 생긴다?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심한 거예요. 지진났을 때 액체처럼 움직입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개념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올해는 잘하면 지문 정도 언급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N값으로 집안의 뭐다? 밀실도를 적정한 N값으로 특히 사질거든. 사질 집안에는 밀실도 측정이나 밀실도 측정하거나 아니면 내부 마찰각 측정에 활용을 하는 거야. 내부 마찰각 측정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그래서 얘가 넘버원이에요, 시험에서. 그리고 넘버2가 5번 메인 테스트가 됩니다. 얘가 넘버2에요, 메인 테스트. 그래서 메인 테스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무엇으로 해전이 베인, 원래 베인이 뭐라 했으면 날개입니다. 날개. 그래서 회전력으로 얘는 뭘 한다? 그래서 회전력으로 점토 지반의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에 메인 테스트 하면 항상 회전시켜서 회전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얘는 회전력으로 무슨 지반? 점토 지반의 점착력 판별하는 게 진흙에 점토 지반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이에요. 점착력 판별 시험이 바로, 제발 또, 이거는 또 다른 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회전력으로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헷갈리지 않아야 될게 이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자, 표준 간입 시험, 메인 테스트, 그리고, 자, 저기 있었습니다. 슬럼프 테스트, 슬럼프 시험.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에 뭐다?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뭐다? 슬럼프 시험이고. 그러면 크리퍼 시험은요? 콘크리트에 장기 처짐 시험 하는 거고, 크리퍼는. 그런 거막 혼돈을 줄수 있어요, 시험은. 이제 올해부터는 시험을 장난 들어갑니다. 서로 막 바꾸고 옵니다. 자, 그럼 슬럼프 시험은 뭘로 쳐? 슬럼프 값으로 측정했죠. 자, 여기에서 뭘로 측정했고? N 값, 타격 횟수 N 값으로 측정한 거고. 그럼 타격을 많이 하면 지반이 밀실이 단단해야지 타격 많이 할거 아닙니까? 물으면 아, 저 뻘에서는 타격 쑥 되면 쑥 들어갈걸요? 영양 지반은. 그 점을 공부 학습해 놓으시고, 아, 자, 여기에서 물리적 지하 탐사 있죠? 물리적 지하 탐사, 탄성파가 있고, 전기 저항이 있고, 뭐, 진동 주는 것도, 강제 진동 주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종류도 한번, 올해는 한번 봐주세요. 종류. 아, 종류를 혹시 모두 고르세요 낼 수도 있어요. 쉽게 내면.
집안 조사 방법. 자, 그럼 뭐 있었습니까? 짚어보기, 시험파기, 보링, 표준 간입시험, 베인 테스트, 물리적 지하 탐사. 맞죠? 아, 올해는 이거야. 내용보다는, 제가 설정해 주세요. 내용보다는 종류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종류. 올해는 종류에 좀 집중을 하십시오. 어? 혹시, 모두 고르세요 낼수 있어요? 지방조사 방법.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16페이지 보시면, 지내력 시험 나네. 지내력. 자, 지내력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한다? 지내력이라고 참네. 지내력. 지내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내력 시험은, 자, 이번에 간접 지내력 시험, 말뚝박기 시험이 한번딱 냈었어요. 이 말뚝박기 시험이 시험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네 개의 지문이 나오고 답은 나우말뚝 가지고 답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 진행 시험을 뭐다? 평판 지하 시험. 평판 지하 시험은요, 지문 평판 지하 시험만 언급이 되고 나머지는 이거 언급해서 표준과 한입시험 타격 횟수 가지고 하는 이렇게 언급. 유일하게 진액시 평판 지하시험, 요 단어만 나온 거예요. 평판 지하시험은. 그래서 열심히 외우실 필요 없고 잘안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해둬야 되겠다. 그러면 직접 진액시험 4번만 혹시나 알아두세요. 4번만. 평판 지하시험은 4번만. 그래서 허유 총체만 2cm 극한 지지역의 3분의 1, 항보가 2분의 작은 값을 체크하세요. 2cm를 단기 허용 진위로 하고, 그 값의 2분의 1을 장기 허용 진위로 출제합니다. 그것만 혹시나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 그러면, 117페이지 보면 무슨 치마 나온다? 부동 치마가 나옵니다. 부동 치마. 자, 부동 치마는 부등을 쓰는데도 있고요. 부동이 기본이고요. 그럼 부동 치마, 건물을 지었는데, 한쪽에 치마가 많고 한쪽에 치마가 적은 거, 이것이 무슨 치마다? 부동 치마예요. 부동 치마. 그러면 부동 치마가 발생하면, 부동 치마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지잖아요. 부동 건물의 기울어짐이 생기죠. 기울어짐이 발생합니다. 그럼 건물에 기울어짐이 생기면 건물에 뭐가 생깁니까? 변형이 생긴다 그래요. 건물에 변형이 발생한다는 거죠. 변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하고, 그럼 건물이 이제 기울어지니까 건물에 힘의 변형이 생기니까 뭐다? 균열이 발생해요. 균열. 크랙이 생기겠죠? 균열 크랙이 발생합니다. 근데 균열은 명심하세요. 자, 균열은 뭐가 먼저 생기는가 하면요, 경사방향, 빗방향 균열이 먼저 생겨요. 빗방향. 그래서 이제 빗방향, 뭐 대각선 방향이죠? 그래서 빗방향 균열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균열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먼저 생기고 나서 수평 균열이 생깁니다. 나중에 위험할 때. 균열은 빗방향이 경사 방향으로 균열이 먼저 생겨요. 이게 생기고 수평 균열이 발생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균열이 생기고 균열 사이로 뭐가 됩니까? 누수가 발생될 수 있죠? 누수가.
이제 방수가, 이제 빗물이 막 섬에 들어오지. 누수가 발생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마감재가 탈락되겠죠? 마감재의 변형이나 이런 탈락이 발생합니다. 탈락이 발생이 됩니다. 마감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감재가 이 부동 침하가 발생되면 이제 심하면 이제 건물에 뭐다 붕괴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마감재의 변형이나 탈락이 생겨요. 마감재의 변형이나 탈락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건물에 붕괴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건물에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자, 이 부동 침하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 침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원인은 1위하고 15회 때 출제가 되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연약층이나 아니면 경사지반이나 이질지층이나 낭떠러지나 일부 정축 이런 것을 하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 침하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 지반에 대한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이죠. 기초를 굳은 지반에 지지시킨다. 그리고 특히 연약지반에 무슨 말뚝? 마찰 말뚝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실을 설치해 주시고, 지하 상호간에 연결해서 이제 지중보를 설계해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이 2회 때 냈었어요. 그리고 3번에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을 17회 때 낸 건데, 건물을 뭐 하라? 경량화하라. 자, 쉽게 이겁니다. 사람은 뻘에 빠집니다. 근데 뻘이 있는 망둥어나 낙지는 안 빠지죠. 잘 다닙니다. 가볍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건물의 강성은 어떻게? 높여라 이게. 강성. 강성은 높여야 된다. 강성은 증가. 높여야 된다. 그리고 평면 길이는 어떻게? 짧게 해야 돼. 그리고 이웃 건물과의 거리는 어떻게? 멀리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강성은 높여라. 그리고 구조는 무슨 구조? 2번지죠? 일체식 구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어떻게? 집중하면 안 돼. 균등히 배치를 시켜줘야 돼.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 방지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방계량공법 있죠? 지방계량공법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하시고요. 지방계량공법. 그래서 이제 지방계량공법은 지반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이브로 뭐다? 플로테이션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자, 지방 계량 공법에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바로 무엇이다? 네, 1번에 진동 다진 공법이에요. 진동을 줘서 다져주겠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또는 진동 다진 공법이다. 그리고 2번에 샌드 드레인부터 5번까지가 뭐다? 탈수 공법이에요. 2, 3, 4. 물 빼는 공법이에요. 탈수. 집안에 물을 빼는 공법들이다. 그래서 특히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3 샌드 드레인 공법. 그런데 5번의 웰 포인트는 사질 집안에 쓸수 있는 공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점토 집안이네. 이게 점토 집안인데, 물을 빼주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모래 기둥 또는 모래 말뚝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말뚝을 만들어요. 만들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하중을 가하는 거예요. 집안에다가
지하를 하게 되면, 하중을 가면,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래 기둥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공극이 있으니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중을 가니까, 이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엇인가 하면, 저걸 활용하는 게, 모세관 현상. 이 모세관 현상에서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는 이것이 무슨 공법이다?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물을 빼낸다. 그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페이퍼 드레인은 특수 종이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가 들어가면 무엇이다? 자, 페이퍼 드레인 공법 개념이 됩니다. 페이퍼 드레인.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케미코 파일 공법이죠. 얘는 생석계 말뚝 공법. 4번은 생석계. 생석계 말뚝 또는 생석계 공법이라고 해요. 그럼 모래 말뚝 대신에 뭐다? 생석계 말뚝을 활용하겠다, 이게. 그것이 케미코 파일 공법이고, 그 다음에 6번의 무슨 공법? 치향 공법. 양질의 지반으로 뭐 해주는 거? 교체해주는 것을 무슨 공법? 치향공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치한. 치향공법은 양질의 지반으로 흙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한은 뭐, 굴착치한이나 폭파치한이 있습니다. 치향공법은. 그래서 쉽게, 이것은, 굴착치한이고요. 폭파치향공법이 있습니다. 폭파치향. 바꾸겠다. 이게 확 날려버리겠다는 게. 이게 치안이고. 그 다음에, 그라우팅 공법은 주익 공법이라고 됐죠. 그라우팅 공법. 그래서 이제 7번.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하고, 7번. 자, 그라우팅 공법. 뭐, 그라우팅 공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익 공법. 또는 고결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고결공법. 그래서 집안에다 시멘트 뭐 페이스트 같은 시멘트 물이나 이런 시멘트계나 약액 같은 걸 주입하는 공법이 그라우팅 공법입니다. 고결제를 주입하는 게 시멘트나 고결제 등을 주입해서 땅을 고체로 응결시키는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공법은 하중을 가는 것을 무슨 공법? 지하공법이라고 해요. 인혁진 하중을 지하에서 지하가 하중을 가는 게 흙을 안밀시키는 공법이 지하공법. 그리고 동결공법은 집안의 파이프에 받고 액체 질소나 프리온가스는 지금 프리온가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해서 지하수를 동결시키는 공법이 동결공법이고. 그런데 언더피닝 공법을 해놨죠. 별표에서. 이거는 기존 건물입니다. 얘는. 이거는 기존 건물에 자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이 언더피닝 공법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럴 때 써요. 교량이 오래되었어. 교량은 오래되면 교량의 기초는 어디 있어요? 물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량을 놓다 보면요. 물이 흘러가면서 교량 기초 주변을 파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새로 기초를 삽입해줘야 돼. 그럴 때 이런 언더피닝 공법 같은 걸 써요.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건물을, 과거에는, 건물을 8층까지 지었네? 근데 정축을 해가 한 20층 만들겠다. 그럼 기초가 남아나겠어요? 새로 보강해줘야죠. 맞죠? 그럴 때 이 언더피닝 공법을 쓰고, 아니면 또 어떨 때인가, 이 건물을 짓는데 여기 파다 보니까, 이 건물이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밑에 좀 보강해 주자는 거야. 그럴 때 무슨 기초? 공법이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더피닝은 기존이 나와야 돼요. 기존 건물에 기초나 이런 걸 보강해 주는 공법을 총칭해서 뭐다?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올해 공법들은 좀 잘 보십시오. 앞에 흙파기 공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지방 계량 공법 있죠? 이런 종류나 이런 것을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공법은 올해 잘 보십시오. 공법적인 측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지정은 집안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말했겠다. 지정이라 했습니다. 지정. 그럼 지정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가 대장이다? 말뚝이 대장입니다. 말뚝 지정이. 무조건 말뚝 지정이 대장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통 지정에는 잡석 지정이나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있는데 잡석은 막 생긴 돌을 뭐다? 잡석. 자, 잡석은 이 정도 머리통 크기. 머리통 크기 정도의 돌이 뭐다? 잡석. 이걸 머리통 크기 돌을 호박돌이라고 하거든. 호박돌? 우리 비교하죠. 호박 안 치우나 이래지.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불렀던 게 있죠. 자기 얼굴은 사과 같은 내 얼굴 뭐 이렇게 불렀지만 미운 사람은 무슨 호박 같은 네 얼굴 입도 삐쭉 뭐 이렇게 배울지 그렇지? 그래서 이도 아 2차 시험에 이긴 했대요. 머리통 크기도 호박돌 크기. 제가 농담사 한 번씩 해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아 처음 듣는 게 시험에 나왔다. 이상 호박돌 이런 게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야 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줬는데. 그래서 이 호박돌 크기. 돌. 근데 이제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그 체크 갈로 속잘 봐도 잡석은 뭐다? 한 켜로 세워서 한 켜로 해야 돼. 제발 여러 켜 하면 안 돼. 몇 켜? 한 켜로 세워서 큰틈 없게 자 깔고 잡석 틈새를 사춤자그를 채웁네. 사춤은 빈 공간에 틈새를 채우는 걸 뭐다? 사춤이라 했겠죠? 사춤. 올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자, 설계 기준 15메가파스칼 있죠? 요거만 유일하게 지문에 언급이 됐어요. 15메가. 그리고 2번 타설 두께는 설계 도서에 따르되 만약 설계 도서에 없으면 혹은 얼마로 한다? 60mm로 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말뚝 지정은 자, 힘의 전달상 지지상 1번에 해 놨죠? 포인트에 지지 말뚝과 무슨 말뚝? 마찰 말뚝으로 구분합니다. 힘을 어떻게 지지해 주냐에 따라서.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거 4번 체크하시고, 나무 말뚝은 뭐다? 생나무로 상수면 이하에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5번. 말뚝은 지지역 증가에서 어디를 먼저 박은다? 주위를 먼저 박고, 중앙부로 말뚝을 박아주시면 돼요. 원리. 그런데 이론상은 이게 주위를 먼저 박고 중앙부로 박는데 현실은 이렇게 안 박습니다. 이거는 이론상만입니다.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에 동일 건물의 기초에는 자 마찰 말뚝과 지지 말뚝을 혼용하면 된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재료상 분류가 나옵니다. 재료상 나무 말뚝은 거기 1번에 체크 생통나무 생통나무로 껍질은 어떻게 벗긴 것 해야 돼. 생통나무로 껍질은 벗겨야 돼.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3번에 뭐 해놨어요? 상수면 이하에 박는다. 자, 상수면 이하에 박는다는 지금 다르게 쓰면 이거 어디에 박으라? 지하수 아래. 상수면 이하에 박으라는 것은 지하수 아래에 박으라 이게. 물 속에 박으라 이 뜻이야. 상수면 이하에 박으라 이건. 지하수 아래에 박으라 이 뜻이네. 상수면 이하에 박는다. 바로 뭐다? 지하수 아래에 박아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 있죠? 기성 콘크리트는 1번이 지문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운반이나 말뚝박이 손상된 말뚝 장애로 반출해야 돼. 또뭐 보수해서 사용하면 안 돼. 뭐 보수 보강을 해서 뭐 사용한다 이러면 안 되고 장애로 뭐다? 반출 사용하지 말아 이게. 그리고 말뚝가는 한 단으로 해서 종류별로 나누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고점 봐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5번에
말뚝머리 처리해놨죠. 책 가시고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자, 말뚝머리는 설계 위치와 수평방향 오차는 특기사항이 없을 때 몇 미리? 100mm, 10cm 이하로 하라 이게. 그리고 강제 말뚝 있죠? 철제 말뚝이 강제 말뚝이죠. 그러면 이거는 2번 체크. 강제는 부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유효한 자, 이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돼. 철제 녹슬 수 있잖아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말뚝은 현장 용접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뚝이 현장에 오면 뭘 한다? 용접을 하고 그 구조는 설계 도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1번에 주변의 위험은 무슨 위험? 겹침 위험 체크해. 겹침 위험으로 해주시고 겹침 위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험 방법으로는 아크 용접이나 가스 압접 중에서 설계도 정한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체크 무슨 용접? 아크 용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1페이지에 보시면 말뚝 기초 고려사항 있죠. 계속 보십시오. 아직은 안 냈어요. 나오면 내는데 아직 안 내서 못 내요. 제가 지금 계속 낸다라고 하는데 나와야지 내지 말뚝이. 지금까지 말뚝이 언급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언급도 없어요 말뚝이. 제가 18회 때 말뚝이 한번 나온다 했거든요. 그때는 말뚝을 냈는데 최근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말뚝이 나오면 올해는 1위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왜 그런가 하면 18회 때 시방서 냈거든. 그러면 구조 설계 기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구조 설계 기준 가면요, 1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뚝 기초 설계 시 뭐가 됩니까? 고려 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알아두실 거 거기에 뭐 해놨습니까? 1번에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은 말뚝 지지력에 의한 것만 하고 특별히 검토한 후에 기초판 저면의 지반 지형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 1번을 꼭 기억해 두세요. 1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설계할 때 기본 이걸로 가게 되게 기초판이 있을 때, 자, 이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았다는 거예요.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았으면요, 지지 말뚝으로 한번 설명해 주게. 그러면 실제로 이거죠. 이 말뚝 지지력도 있지만 말뚝의 지지력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기초판 밑면의 크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뭐다? 지반의 지지력도 있겠죠. 맞죠? 여기에 대한 지반의 지지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가지고 설계하겠다는 거다? 얘만 가지고 설계하라는 거예요. 얘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가산하지 마라 이거야. 얘는 가산하지 말고 이것만 고려하라 이거야. 그 말뚝을 그만큼 튼튼하게 설계하자는 거예요. 말뚝을 튼튼하게 설계하자 이 뜻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동일 건물은 절대 말뚝 혼용하면 된다 아니다. 안 됩니다. 말뚝은 절대 혼용하면 안 돼. 같은 건물에서 말뚝은 혼용 뭐다? 금지사항이다. 그리고 2번에 말뚝 기초의 설계에 있어서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해야 된다. 체크. 하중 편심 검토해야 된다고만 알면 돼. 또 편심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돼. 자, 뭔가 말뚝은 지반 속에 땅 속에 박히기 때문에 편심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없다 하면 OX? X. 그 개념 알면 딱세 가지만 봐두세요. 원래 되게 많아요. 그 다섯 가지 있었는데 또 추려세요. 원래 그게 한 여덟 가지인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쓰고 다시 추렸습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실 거. 자, 그래서 딱세 가지 꼭 봐둬요. 이 중에 답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측면 보시고, 그리고
옹벽은 다낸것 같아. 옹벽은 별로 낼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옹벽이 혹시나 봐야 될 거면 저기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거기 옹벽의 안정 나오죠? 옹벽은 자 전도에 대한 안정과 활동 움직임이죠? 슬라이딩에 대한 움직임과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전율을 높게 보는 게 뭐다? 전도에. 전도는 넘어지는 게 전도잖아. 그래서 전도는 몇 배로 본다? 두 배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몇 배? 1.5배고. 옹벽 접판과 지반 사이 활동 방지벽. 그래서 활동 방지벽이 뭐다? 영어로 시어잖아. 키. 전단키입니다. 아, 시어키 이렇게 쓰기 좀 그래서 자 이렇게 씁니다. 시어는 한글로 전단을 쓰고 영어 키 쓰는 거예요. 전단키. 전단키가 활동에 대한 방지벽이에요. 명심하세요. 전단 보강이 아니고요. 전단 파괴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키를 설치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전단 보강은 부축벽이에요. 전단 파괴가 방지하는 건 전단 보강은 부축벽의 그 역할이에요. 부축벽. 전단 보강은 부축벽이다. 부축벽. 명심하세요. 전단 보강은 뭐다? 부축벽.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 혹시나 해서 요거 조금 보시면 돼. 안될 거야, 혹시나.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나 해서 요거 좀 보자 했는데 낼게 이거 남았어. 이게 안정 관련된 거.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는 그 3장 조족조부터 해서 철근 콘크리트부터 해서 나갑니다. 철근 콘크리트부터 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장만 먼저 이제 나갔습니다. 뭐 구정 연휴 보내신다고 힘들었을 것 같아서 많이 안 나갑니다. 형도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좀 팡팡 나갑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